예레미야 14장. 자,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에 대한 이야기, 가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몇 장이죠, 전체가? 52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리 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말씀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또 했던 말 또 하나 했던 말 또 하나 했는데, 이게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독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해도 이게 못 바꾸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 한번 봅시다. 예, 자, 가뭄에 대한 대하여.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이제 이게 가뭄에 대한 해석이에요. 비록 가뭄이 들지라도 이 백성들이 와, 이게 낙심하지 않고 가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 20세 월드컵이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은 뭐 두 골 적어 있는데도 확 그냥 힘을 모아 가지고 세 골 넣어 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통을 하고 이 하는데, 자, 그런데 또 뭐예요?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자, 이제 귀인들이 또 자기 종들을 부려서 참 불공평한 건데, 예, 자기들은 이 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밑에 가난한 사람도 오직 하겠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자, 이 암사슴이 나오는데요. 이 암사슴을 왜 예를 들었을까요? 새끼 사랑이 지극하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암사슴은,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게 이 본능을 버릴 정도로 이 동물들까지 그랬다. 들나귀들은 부슨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자연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예, 대신해서 기도하네요. 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자, 마옵소서. 이제 어디선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 저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자, 이 지금 오늘 제목도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죽했으면 단단히 작정하셨네요. 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그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네요. 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 참,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하는 목사들이 한 곳에서는
막 그러고 또한 곳에서는 천주교 그 사제들은 하, 이 대통령이 물러나라 그러고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이제 옛날에 그 모세 시대 때 누구죠?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뭐 돈을 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도 뭐 자고가는 왜냐면 복을 빌어줘야 계속 뭐가 될거 아닙니까? 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 번역이 이런데. 악이 엄청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내가 나간 적, 칼에 죽을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내가 누구예요, 지금? 이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자, 이게 읽기가, 우리도 읽으면서도, 참, 자세히 보지 않으면, 17절에 보면요, 뭐라 해야 되겠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르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요 예레미야,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거를 일러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니까, 이제 나가서 하는 예레미야의 반응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를 다 외면하는 거죠. 참, 가뭄에다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이내 사역이 이게 여기 내 예언이 필요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평강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자, 이제 그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레미야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비 내려 달라는 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뭐냐, 가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 가뭄을 당하니까 예레미야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이제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참내 훈련을 위해서 준 건지 나를 저주해서 벌을 주려고 했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40년을 참 비슷한 예언을 가지고 이사야가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